삼성화재 광고 써넣어. 삼성화재, 네, 잼동님 만세 가지고 삼성화재 만세, 네, 보장금액 광고, 다빈도, 1륜차, 치료비,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녀보험까지. 네, 이 모든 게저 보호망이 추천한 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삼성화재는 8월 달에 광고, 그래서 8월 15일날 있잖아요. 누구나 퇴직형으로 두 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건강, 간편, 자녀 모두가 탑재가 되고, 진단비, 수술비, 일단까지 환급률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급여, 자부담도 걱정 없이, 그리고 크고 작은 수술비도 2인실 입원도 금액 걱정 없이, 실손 보장도 본인 부담금 올 리스크, 누구나 겪는 삼병 대비 필수죠. 대상포진, 요로결석, 갑상선 한증, 저하증,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후유장이에요. 상위 후유장에 5억까지 가입이 돼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5억이 가입되고, 상위 수급이 상상봉합수 300만 원, 입원 일당 7만 원, 전 담보가 만기까지 풀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삼성화재 하면 물보험, 건물화재보험밖에 가입 안 했어요. 그러면서 운전자 보험을 많이 가입했고, 지금은 인보험도 삼성화재가 예전에 그런 보수적인 부분들을 탈피해서 삼성화재도 많이 좋아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영업용, 개인용 모두 다 가능하고, 2륜차 전용, 비용 담보도, 네, 2륜차 운전 중 상해 보장도 가능하다. 체증형 담보도 다 갖췄다. 40대 이상, 완납. 그래서 완납이 되면, 완납 시점에서 두 배, 진단비든 수술비든, 10대에서 30대면 60세 시점에서 두 배, 10세 이하면 5년마다 체증형으로 한도 없이 만기까지 쭉쭉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 대장 용종만 해도 100만 원. 근데 애들이 용종 제거 할 일은 거의 없죠. 20대 미만은 거의 안 하잖아요. 20대 이상은 뭐 건강검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용종 뭐 하루에 700원 돈이면 됩니다. 50만 원 보상, 60세 전에, 60세 이후에 100만 원 보장,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수입이, 네,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 이렇게 해서 수술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간호간병 통화 서비스예요. 과연 그 DB에 31만 원 능갈 수가 있을까? 30일 한도, 일반병원 11만 원, 종합병원 13만 원, 상급병원 15만 원, 그 다음에 180일 한도는 병원 구분 없이 3만 원. 3만 원이 좀 적네요. 그러면은 뭐 15만 원 플러스 3만 원이면 18만 원 보장이 된다는 건데, 알파가 이게 뭘까요? 체증형? 체증형 해봤자 얼마나 높겠어요?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예요. 예, 삼성화재가 요즘에 많이 저렴하게 하더라고요. 저 보험왕도 삼성화재 못 이길 것 같아요.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체증으로 커지는 사용 일단 합리적인 보험료의 간호간병 똑똑한 팀장인데 이유 선택 맞아요. 치료비 광고 일단 담보 그래서 얼마나 가입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인실 아니 2인실은 비싸다니까 삼성화재는 갈수 있다니까 그래서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이라면 2인실 치료도 걱정 없이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1위가 알려주는 팁이에요. 그래서 18년도 7월부터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의 3인실 2인실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2인실에 10만 원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약 90만 원 정도. 그래서 각종 수술이나 치료비 검사비가 추가 비용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으로 200만 원통 크게 보장을 받으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상 상금도 300만 원, 대상 포진도 300만 원. 대상 포진은 여름입니다. 여름에 좀 많이 걸리긴 하죠. 그래서 코로나 경험 후뭐 기본 면역력이 저하가 됐던가, 마스크 해제로 바이러스 노출이 됐던가, 더위와 에어컨으로 면역력 저하, 그래서 체내 잠복했던 바이러스 출현으로 대상포진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빈도, 생화질환, 가입금액이 확대, 그래서 대상포진 최대 300만 원, 갑상선 저하 100만 원, 요로결석 200만 원, 그다음에 갑상선 한증 200만 원, 요런 식으로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녀보험, 광고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상해후장에 뭐 5억까지 가입해서 뭐 장애중률 15%에서 7,500만 원, 상해 입원일당, 간병일당, 골절 뭐 이렇게 봤던 내용들을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보험금이 8,370만 원, 보험금을 받았다는 거죠. 상해 후유장애 고도의 팁은 뭐냐면, 5년 이상 한 시장에 대해 장애지급률 20%를 알고 계셨죠? 약관에 보면
여기 보시면 영구히 고전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에 해당해서 장애 직률의 20%를 장애 직률로 한다. 자, 상해 후기장애 3%부터 100%예요. 무려 5억 얼마라고요? 1, 2억 저희 취급 안 해요. 무려 5억까지 영구장애나 한시장애 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매우 큰 장점이더라. 이륜차 위험지대. 그래서 보험은 사각지대. 그래서 책임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 타인을 위해서 보장이 된 건 책임보험. 나를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게 운전자보험. 그래서 운전자보험의 가장 핵심은 교사처, 벌금, 방호비용. 뭐 이런 걸로 넣으셔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삼성화재 오토바이 라이딩 하세요. 네. 이 모든 게 가져가는데 15,000이면 된다. 네.